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1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챕터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이번 챕터에서는 문자열 관련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배운 그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얼른 가시죠. 렛츠고. 일단 개발 환경에 와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 데이터 형식을 다룹니다. 문자열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배우면 좋을까와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 이런 뭐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막 대작 게임들을 보면은 와 나는 이런 뭐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지 이 검정색 모색인 창에서 뭐 헬로 월드 보려고 뭐 코딩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그런 규모가 엄청 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듈화 추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사람들이 이미 겪었고 해결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결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이 레고 블록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잘 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배치해 놓은 거를 또 잘 모듈화를 해 놓으면 다음 사람들은 내가 모듈화를 해 놓은 곳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점이 점점 저 뒤로 멀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현재 여러분이 플레이하시는 이 대작 게임 같은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printf 같은 함수들을 실제로 하나부터 만들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뭐 코드 뭐 몇백 줄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stdio를 그냥 include만 함으로써 저희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printf 같은 함수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printf 함수를 이 사용법만 대충 배운 뒤에 사용만 하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 데이터 형식을 다루고 문자열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문자열도 우리가 앞으로 겪을 문제들에 대비해서 이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거죠. 그놈이 바로 이 스트링 h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름도 정직하죠. 이 캐릭터 어레이인 스트링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에는 과연 우리가 문자열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먼저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모듈화를 해놨나, 어떤 함수들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이 위키북스라는 페이지에 왔는데 여기 뭐 스트링 h와 관련을 해가지고 뭐 자주 쓰이는 함수들 그리고 좀 덜 쓰이는 함수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자주 쓰는 애들한테만 집중하면 되겠죠. 여기 다른 웹사이트에 아까 그 자주 쓰이는 애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자주 쓰이는 함수들부터 하나씩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strlen 함수예요. 이 함수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strlen이래요. str은 뭔가 스트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 len은 length를 얘기합니다. 스트링의 length, 이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이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파라미터로 char pointer, array를 하나 건네받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 integer 타입의 값을 return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캐릭터 포인터 이 어레이를 하나 넘겨주게 되면은 그 캐릭터 어레이의 길이를 인티저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죠. 한번 실제로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string.h는 이미 포함을 시켰고요. int main return 빵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strlen을 한번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아무 스트링이나 한번 만들어볼게요. 크기는 뭐 넉넉하게 100 정도 해가지고 건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strlen을 사용해가지고 array의 length는 어떻게 되냐 한번 물어보게 된다면은 integer 값으로 리턴을 해주니까 뭐 integer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도 볼게요. 그 다음에 박스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게 된다면은 과연 이 함수는 길이를 리턴을 해줄까요? 컴파일이 됐습니다. 이 스트링의 길이가 5래요. g-u-n-n-y 5 맞죠? 그래서 이 strlen 함수를 처음으로 알아봤는데 이 스트링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함수였죠.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도 33이래요. 전 얘가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는데 33이라 하니까 막겠죠 뭐. 이 strlen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어떤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이 전체 문자열에 대해서 이 무언가를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물론 이 널 터미네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전진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문자열의 전체 크기를 알아야 코드가 더 이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 문자열 전체 크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면 되는 아주 보약 같은 함수죠. 그러면은 자주 쓰이는 함수 두 번째 바로 strcpy입니다. 이 str은 스트링 같고 cpy는 카피 같죠? 이 스트링을 카피한다 이거예요. 아니 건이님 뭐 그냥 어레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레이 2, 뭐 100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이 2는 어레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실 텐데 컴파일을 해보면은 안 됩니다. 허락을 안 해줘요. 뭐 어레이는 그렇게 못하고 뭐 예를 들면은 어레이 2의 얘는 어레이의 0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땀 한땀이 스트링의 길이만큼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언제 하고 있습니까? 코니님 루프를 돌리면 되죠 하실 텐데 루프는 또 뭐 그 안에 뭐 로직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줄 들어가잖아요. 이 스트링 카피가 있으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되죠. 이 효능 및 용법을 살펴보게 되자면은 이 캐릭터 포인터 두 개를 봤죠. 뭐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스트링으로 넘겨온 것을 이 첫 번째 스트링으로 복사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떤 거를 리턴을 해주게 되냐면은 이 소스 스트링, 이 두 번째 스트링을 데스티네이션 스트링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스트링, 데스티네이션 스트링의 시작 부분을 리턴을 해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한쪽에 있는 스트링을 다른 스트링으로 복사만 해줄 거면은 여기서 뭐 굳이 리턴 값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얘 설명대로라면은 어레이 1이 있고 어레이 2가 있다면은 한번 스트링 카피를 해본 다음에 어레이 1로 어떤 거를 array 2를 한번 카피해봐라 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array 1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array 2에서 array로 스트링이 카피가 될 텐데 카피가 된지 확인해볼 수 있겠죠.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건의가 나왔어요. 분명히 이 array 1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array 2를 array 1로 스트링 카피를 하고 난 뒤에 이 array 1을 프린트를 해보니까 카피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용하죠? 그냥 한 줄이면은 스트링 카피가 됩니다. 이 스트링 카피 함수도 이 스트링을 다루는 곳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저한테 뭐 아이디를 입력받게 돼요. 그 입력받은 아이디로 바로 계산을 해버릴 수 있지만은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대개로 이 오리지널 데이터는 살려놓고 이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복사된 데이터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가끔씩 이 오리지널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 안전하게 하자 그런 이 컴공들의 마음에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입니다. 스트링 카피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함수는 스트링 cmp입니다. 이 스트링을 cmp 한다는데 cmp는 compare, 스트링 compare죠. 이 compare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의 스트링을 비교하는 건데 이 비교를 딱 해본 다음에 이 두 개의 스트링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살펴보면은 뭐 인티저를 리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가 받는 파라미터는 두 개가 있네요. left 스트링이 있고 right 스트링이 있대요. 이 함수는 스트링 두 개를 받고 이 두 개의 스트링을 비교한 다음에 이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한다면은 여기 인티저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0이라는 인티저를 리턴을 합니다. 두 개가 같으면은 0을 리턴해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 0이 아니라 0보다 이제 큰 값이나 0보다 이제 작은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개의 스트링은 다른 스트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번 코딩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 컴페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트링 컴페어 array 1과 array 2를 한번 컴페어를 해봅시다. 얘도 인티저를 받으니까 아까 지웠던 박스를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박스가 0이면은 same string 두 개가 똑같은 스트링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diff string 다른 스트링이다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지금은 얘 둘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diff string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 역시 이 두 개의 스트링이 다르니까 diff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 same string이라고 잘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예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혹은 뭐 내가 조금 더 코딩을 멋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0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얘는 뭐 거짓을 의미하죠. 그렇다면은 만약 느낌표 박스라면은 만약 두 개가 같다면은 이랑 같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더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스트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스트링 컴페어 함수였습니다. 얘도 자주 쓰이는 스트링 함수인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처럼 뭐 유저한테 뭐 로그인 창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도착을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스트링 컴페어를 해가지고 둘 다 빵이 나오면은 뭐 로그인 성공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요. 이 다음 소개시켜드릴 함수는 잠깐 다른 사이트에 왔는데 바로 스트링 캣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스트링 다음에 CAT가 있는데 이 영어 단어의 concatenate이라는 단어의 캣을 가져왔어요. 이 concatenation이라는 단어는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무언가를 뒤에 연결시키는 느낌의 단어예요.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단어는 뭐 append라는 단어가 있죠. append도 무언가를 뒤에 연결시키는 느낌이죠.
이 함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캐릭터 포인터 어레이를 리턴을 하네요. 그리고 패라미터로 스트링 1, 스트링 2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스트링을 이 첫 번째 스트링 끝나는 지점에 붙여가지고 하나의 큰 스트링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리턴하는 값은 첫 번째 스트링, 합쳐진 스트링의 시작 지점을 리턴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뒤에다가 붙이는 것 뿐이라면은 따로 리턴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한번 코딩해 볼게요. 이 어레이가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스트링 캣 어레이에 어레이 2를 붙여달라 라고 한 다음에 한번 어레이 1을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F ARR 그 다음에 얘는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 어레이를 프린트 했을 뿐인데 이 스트링 캣을 하니까 어레이 2가 어레이 1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긴 어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스트링 캣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언제 쓰이냐고요? 뭐 제가 지금 뭐 딱히 뭐 이때 쓰인다 라고 아주 뭐 좋은 케이스가 뭐 생각나지는 않는데 자주 쓰입니다. 뭐 당장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스트링 캣 알고 있으면은 좋은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이 string.h 라이브러리에서 자주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는 바로 얘입니다. string chr 이래요. 뭐 string 뭐 출? 사실 제가 이 함수를 뭐 제가 누군가에게 입 밖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자주 쓰여진다고 소개는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함수 이름에서 이 chr은 이 캐릭터를 줄여서 사용한 건데 이 문자열 포인터를 char 포인터라고도 하니까 뭐 string char 정도 되겠네요. 이 함수가 받는 인자를 살펴보게 되자면은 어레이 하나를 리턴해주고요. 아직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트링 하나와 인티저 하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상관 안 하고 그냥 캐릭터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이 넘겨진 첫 번째 스트링에서 이 두 번째로 넘겨지는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은 그 위치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뭐 알고리즘 투게더 라고 제가 한번 첫 번째 어레이에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로 뭐 CH 라고 한 다음에 M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얘네 둘을 지운 다음에 이 스트링 CHR 스트링 캐릭터에서 한다는 거는 내가 만약 이 스트링에서 M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M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떤 거를 리턴하는지 보게 되면은 포인터를 리턴한대요. 첫 번째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 포인터를 리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턴 타입도 캐릭터 포인터죠. 그러면 저희는 그 위치를 받을 캐릭터 포인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찰 포인터 포스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 스트링 캐릭터로 이 어레이에서 CHM을 한번 찾아줘라. 그리고 그 결과를 이 포스에 저장을 해줘라 라고 한 다음에 이 포스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컴파일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어레이에서 이 넘겨진 문자열 M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쭉쭉쭉 가다가 M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주소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M 띄고 투게더까지 리턴을 해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트링에서 이 M을 찾는 다음에 M을 찾으면은 그 자리부터 리턴을 해주는 거죠. 없으면은 null을 리턴을 해주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원하는 거는 그 캐릭터가 발견된 위치보다는 몇 번째 인덱스에 그 캐릭터가 위치하냐겠죠. 이거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좋은 참고용 코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본 다음에 여러분과 이 한라인 한라인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가져온 코드인데 얘는 괄호를 엔터 한 칸 치고 했죠. 이 사람은 뭐다? 이 탕수육을 이 부어먹는 사람이다. 한번 수정을 해보고 얘도 한번 띄고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얘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컴파일! 오, 막 멋있게 프린트가 됐네요. 얘는 S라는 캐릭터를 이 어레이에서 찾겠대요. 그리고 S가 나오는 모든 구간에 인덱스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코드는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얘도 분명히 스트링 캐릭터를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얘는 스트링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 this is 뭐 sample string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스트링 캐릭터를 리턴 받기 위해서 char 포인터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얘는 이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프린트 F죠. 그 다음에 최초로 이 스트링 캐릭터 이 스트링에서 S를 찾아줘라 라고 이 스트링 캐릭터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호출한 다음에 결과를 PCH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최초로 S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아마 이런 스트링이 이 PCH에 담겨 있을 겁니다. 맞죠? 이 최초로 찾은 S 이후로 복사가 되니까요. 현재 이 PCH에서는 이 스트링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바로 밑에 이제 루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하는 말은
만약 이 PCH가 널이 아니라면은 그 뜻은 만약 이 샘플 스트링에서 S를 찾았다면은 일단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뭐 얘가 여기서 찾아졌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인덱스를 PCH-STR+1 이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작성을 해놨죠. 일단 널이 아니니까 하나는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인덱스에 S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스트링 차 함수는 그 최초로 발견된 위치를 리턴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산인데 한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림판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뭐 this is a sample string을 뭐 어는 빠졌지만 뭐 그럴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스트링의 주소의 값은 1000부터 시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000번째고 여기가 1001번째 얘가 1002번째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 S가 최초로 발견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여기겠죠. 1003번지입니다. 1003번지 맞죠? 그 다음에 이 스트링 찰로 S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 스트링이 그대로 PCH에 복사가 되게 되겠죠. 이 최초로 저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이 PCH에는 이 스트링이 있을 거예요. 이 최초로 S를 발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스트링이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사용한 이 PCH-STR+1 이 뜻은 이 PCH가 지금 1003번지에 있죠. 그렇게 되면은 1003-STR 시작점이 1000번지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죠. 라고 한다면은 3이 나와요. 그죠? 이 3번 인덱스라고 한다면은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0, 1, 2, 3 아! 네 번째 인덱스에 최초의 S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뭐 3이 네 번째라고 하면은 뭐 일반인 분들한테는 뭐 CR도 안 맥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을 해줌으로써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니까 더 보기 자연스럽게 아! 네 번째 인덱스에 있다 라는 게 프린트가 되는 거죠. 최초의 S가 발견되는 인덱스에서 오리지널 스트링의 시작 주소를 빼니까 이 최초로 발견된 위치에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최초로 발견된 애에 인덱스를 작성해주게 되고 그리고 아래에는 또다시 스트링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스트링 캐릭터를 하게 되면은 해당 문자열이 최초로 발견되는 위치가 리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PCH는 이런 스트링을 가지고 있게 될 텐데 아, 이 S는 찾았으니까 이 다음부터 새로운 스트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시 스트링 캐릭터를 할 때 이 PCH+1을 하게 된다면은 이 PCH+1 여기서부터 새로운 서브스트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이거를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S를 찾아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은 여기에 있는 S가 발견이 될 텐데 루프 한 바퀴 돌게 되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발견이 됐으니까 널이 아니죠. 그러면은 또 찾았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아까 그 인간이 보기 편한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프린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PCH+1이 다시 들어가요. 아까 얘를 찾았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보내주게 됐는데 또다시 S를 찾는 게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죠. 그러면은 다시 이런 서브스트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스트링 플러스 1 여기서부터 새로운 서브스트링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이 스트링 캐릭터로 보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프를 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S가 찾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S+1부터 여기서부터 이 새로운 스트링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총 4개의 S가 있으니까 다시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은 이 최초로 찾은 네 번째 인덱스 사실 세 번째 인덱스죠. 이 네 번째 인덱스 S를 찾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찾겠죠. 그러면 아 일곱 번째 또 S가 있었다 라고 프린트를 한 다음에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7+1 이 8번째 인덱스부터 다시 이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11번째 인덱스에 또 S가 있었다 알려준 다음에 이 11+1 12번째 인덱스부터 다시 이 스트링 캐릭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찾다가 여기 스트링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 18번째 인덱스에 또 S가 있었다 다시 18+1 19번째 인덱스부터 다시 여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스트링에서 S는 없게 되겠죠. 그러면 PCH의 널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루프로 돌아와가지고 PCH가 널이야? 어? 널 맞네? 그러면은 루프에 빠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리턴 0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런 코드 세그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트링 캐릭터는 그 문자열이 발견된 최초의 위치를 리턴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 인덱스도 알 수 있구나 를 보여주는 코드라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봤습니다. 복잡하죠? 물론 이거를 100% 이해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해를 다 못하셨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얘들이랑 더 진하게 놀아볼 거기 때문에 아 이 스트링 캐릭터가 주소가 아닌 인덱스로도 리턴 받을 수 있구나 만 아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스트링.h에서 자주 쓰이는 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뭐 스트링 카피, 무스트링 랭스, 무스트링 콘케티네이션, 무스트링 컴페어, 무스트링 카피, 스트링 chr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조금씩 변형이 된 함수도 있어요. 아까 그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던 웹사이트죠. 여기에 자주 쓰이는 스트링 함수들의 뭐 스트링캣 알아봤고요, 컴페어 알아봤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뭔가 이름이 이상하죠. 뭐 스트링캣도 아니고 뭐 스트링앤캣이래요. 또 얘는 뭐 스트링컴페어가 아니라 스트링앤컴페어래요. 얘도 스트링카피인데 스트링앤카피, 뭐 스트링차인데 스트링알차. 뭔가 뭐 변형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별건 아니고, 얘네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된다면은 얘가 이제 스트링 앤캣인데, 원래 스트링 캣은 이 어레이 두 개가 있다면은 이 두 번째 어레이를 첫 번째 어레이 뒤에 붙이는 뭐 그런 함수였죠. 근데 여기 세 번째 사이즈 t라는 이 인티저 같은 변수 하나를 더 넘겨주게 됩니다. 파라미터가 두 개에서 세 개가 됐어요. 얘는 뭐냐면은 원래 같이 스트링을 이제 콘케티네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n만큼 해달라 라고 하는 조금 변형된 함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스트링이 to be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링이 or not to be예요. 근데 여기 스트링 ncat을 한 다음에 스트링 1, 스트링 2를 넘겨줍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 to be의 뒤에 이 스트링 2, or not to be가 되어가지고 to be, or not to be가 돼야 되는데, 여기 n 부분에다가 6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 다 카피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섯 글자만 카피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글자만 뒤에 콘케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결과창을 보면은 to be, or not까지 밖에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스트링 캣 뭐 이런 애들 중에 뭐 가운데 n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숫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 스트링 n 컴페어도 마찬가지로 얘도 세 번째 이제 사이즈 t 뭐 인티저 같은 놈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렇다면은 얘네 둘이 이제 같은 스트링인지 비교를 하는데 앞에 몇 글자만 비교를 해라 라는 겁니다. 또 스트링 캐릭터가 아니라 스트링 r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인자는 똑같아요. 이 스트링에서 이 캐릭터를 찾는 함수죠. 근데 이 가운데 r이 붙었는데 얘는 리버스를 뜻합니다. 원래 이 최초의 발견 위치를 리턴을 해줬다면은 이 가운데 리버스가 들어가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최초에 나오는 그 주소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별거 없죠. 이것처럼 이 기본 함수에 조금씩 변형된 함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트링 h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자주 쓰이는 함수들에 대해서 뭐 얘네가 뭐하고 뭐 어떻게 사용되는 애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배운 이 스트링 관련 함수들에 대해서 이 몇몇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 string.h라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이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10 스트링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